皆さん、こんにちは。9월 모의고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힘내주셔서 감사해요. 어떠셨나요? 실은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부터의 9월 모의고사 중에 가장 그래도 기분 좋게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푸시면서 제 목소리 혹시 들으셨나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혹은 이제 가슴에 남으실 겁니다. 기본 어휘, 필수 어휘에 암기만 된다면 이제 수능 일본어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띄워서 설명을 좀더 드려보도록 할까요? 기본 어휘, 기본 문법에만 충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은 제가 올린 여러 가지 강의 중에 뭐, 오답 노트, OX 풀기라는 심화 학습이 있는데요. 이제는 뭐 그런 심화 학습까지 살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기본 문법과 정말로 반복되고 있는, 빈출되고 있는 필수 어휘에 충실한 내용들이었었어요. 따라서 늘 항상 수능 길라잡이에서도 그 외에 여러 가지 해설 강의라든가 여러 가지 캐스트 강의에서 제발 어휘 암기에 힘써주세요, 힘써주세요라고 했던 그 효과를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 동안도 기출 해설 강의 보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1번부터 5번까지의 어휘들 정리해야지라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문법에만 충실했을 뿐 뉘앙스를 구별하고 토타라 나라바 아시잖아요. 소다 요다 라시 아시잖아요. 자, 혹은 예외적인 생각지도 못했던 용법이라던가 까다로운 문법 지식 같은 것들, 너무나도 어려웠던 접속형 이런 것들이 정말 난이도 완화되고 집요함으로 물어보는 그런 쩔쩔매는 문항들이 없어졌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는 문법이 이렇게 쉬워지고, 그러면 의사소통과 독해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맞죠. 그 독해와 의사소통조차도 기본 어휘, 그리고 기본 문법으로 정말 쉽게 접근하고 정말 암기했던, 이렇게 쉬운 게 나올까라고 했던 것들이 나오면서 정말 기분 좋게 푸는 그런 시험지가 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제가 이 캐스트 PPT를 만들면서, 정말 했던 얘기를 요번 연도에도 또 반복해서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였었어요. 어휘 보충입니다. 제발 꼭 기억해 주세요. 기본 어휘 보충. 여러분들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동안의 기출에 1번부터 5번까지에 등장했던 모든 어휘들은 단어장에 적고 외워두세요. 한자도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뭐 쓰셔도 되지만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죠. 빈출됐던 어휘들이 계속해서 빈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은 꼭 정리를 해두세요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 외의 기본 어휘들은 저의 수능 을 위한 혹은 내신을 위한 어휘도 요것만 봐라 교재가 있었죠. 그 단어장만 보셔도 되고요. 혹은 수능 특강 맨 뒤에 보면 단어 새길란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한번 쭉 정리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기출풀이 필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의사소통 문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상황별 의사소통, 관용적인 표현,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빈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풀이, 저의 무료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보통, 독해에서 좀 약해. 혹은 의사소통 멘트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정리하면 모르겠어. 기출에는 뭐가 나왔을까? 라는 방법을, 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해설 강의 꼭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사소통 표현 총정리, 요건요. 아까 범위가 너무 넓다고 하셨나요? 제 교재에 140페이지부터 142페이지에 걸쳐서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5개씩 혹은
하루에 한번쓱 보고, 그 다음날 보고, 그 다음날 보고, 이렇게 일주일 정도만 반복하셔도 아마 의사소통에 관련된 모든 문항은 쉽게 수능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남아있는 수능까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9월 모의고사의 시험지 어땠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의 시험지는 30개의 문항에 있지만 이렇게 유형별로 4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보통 첫 번째 파트, 문자 어휘 파트는 1번부터 5번까지 문항이 되죠. 1번은 늘 항상 카타카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단순 스펠링을 물어보고요. 조금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비슷한 글자들을 선택지에 같이 깔아줄 수 있기 때문에 카타카나 표를 보면서 내가 헷갈려서 자주 못 외웠던 글자들만 발췌해서 다시 한번더 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비가 될수 있습니다. 기본 어휘, 다이어, 한자. 보통 한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장음으로 읽히는지 아닌지, 혹은 땡땡 탁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발음을 잘 기억하셔서 스펠링도 외우셔야 하지만 9월 모평 같은 경우에서는 박자를 빌려서 문제를 냈어요. 즉, 탁점이 있었나 없었나가 헷갈리지만 어쨌든 한 박자의 글자가 있었을 것이고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박자를 놓치지 않으려면 늘 항상 장음에 집중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표현 같은 경우는요, 굳이 저의 그 상황별 의사소통 리스트를 외우지 않아도 실은 이 상황에서 실례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인 면에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암기가 다소 시간이 없어서 부족하신 분이었어도 당연히 5번 아니겠어? 실례합니다. 이런 형태로 정말 직감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 동안 이 의사소통 표현에 단순 암기만 하셔도 아주 높은 점수, 많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관용적인 표현은 그동안 속담도 나오고 신체 관용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딱 기니나루, 그렇죠. 신경 쓰이다, 걱정되다, 그리고 궁금하다라는 의미의 키니나르라는 표현이 하나 살짝 문장 중간에 나왔을 정도, 힌트로 나왔을 정도이기 때문에 역시 관용적인 표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읽어 놓으면 쉬운 거그한 번을 읽지 않아서 전혀 모르는 문항이 되어버리는 파트가 바로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뭐 식사 도중에 한 번씩 이렇게 읽는 이런 부담감 없는 학습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 독해 볼까요? 일본 문화는 실은 문화 아이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딱한 문항이었고요. 그 외에 독해 형식을 빌어서 냈는데요. 그 안에 나오는 뭐 지역 이름이라던가 마을의 이름 같은 것도 실은 이렇게 그 밑에 따로 정리를 해줄 정도로, 제시를 해줄 정도로, 어려운 한자 어휘 같은 것 없이 쉬운 어휘들로, 또 강조하지만 기본 어휘들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아주 길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선택지가 한국어로 제시된 문항도 많았죠. 게다가 점점 정보 읽기 독해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예전에 하나였다가 두 개로 쭉 유지되다가 이번에 이제 세개 이렇게 됐었었죠. 정말 재밌고 간단 명료하게 풀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저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 외에 아이템, 사회의식, 문화정통 이런 여러 가지 글들도 별로 어렵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일본의 옛날 이야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로 시간이 걸려서 독해를 해야 되는 그런 글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었죠. 문법도 완화됐습니다. 늘 항상 제가 이 문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문형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건 가정의 토타라 나라 바라던가 소우다 요우다 라시 세르사 세르 에르 아레르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상식의 접속을 물어본다던가, 혹은 지금 이 상황에서 수동태가 쓰여야 되는 거 알지라는 정도의 전제 조건으로만 살짝 등장했을 뿐이었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의 수업 스텝 2를 들으시면서, 아, 너무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고민이 생기셔도, 혹은 헷갈려도, 물론 저한테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스텝 2의 2강 듣고 있는데 이걸 이해해야 3강으로 넘어갈 텐데라는 부담감 없이, 일단 2강 들었으니까 이 표현들이 3강에도 같이 좀 묻어 나오겠지, 일단 4강 들어가겠지라는 식으로 충실한 진도를 먼저 밟는 게 중요하다. 아,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독해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도를 다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기보다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그 문형들을 접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요, 상품사의 어미 활용이 아니라 오로지 동사의 어미 활용에 대해서만 물어봤었고요. 게다가 둘다다 동사의 마스형을 물어보는 그 어미 활용 문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정말 쉽게 풀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도 정답이 딱 보이는 27번에 4번이 정답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풀수 있었겠지만, 제가 해설 강의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동안 우리 교재, 뭐 수능 특강, 교과서에도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조사의 쓰임 하나가 좀 애석하게 있었어요. 이것까지 수능에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출제자분들이 조금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으셨나, 무리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만, 실은 바로 밑에 있는 4번이 너무나도 명확한 정답이었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고 시험지에 마킹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뉘앙스를 구별하는 거는 바로 이 조사랑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그동안 염두했던 뭐 추측 표현, 조건 가정의 뉘앙스, 그 어려운 뉘앙스를 절대로 물어보지 않은 시험지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난이도는 정말 완화되고 쉬웠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기본 어휘, 필수 어휘만 충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법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문법 때문에 이 일본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일본어를 내려놓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게시판에 자꾸 남겨주세요. 뒤늦게 시작해도 될까요? 제가 이 등급만 맞으려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문법이 난이도가 많이 완화된 걸 감안한다면, 정말로 기본 어휘, 그리고 상황별 의사소통에 암기에 자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충분히 남은 시간 동안 도전해 볼 만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해설 강의에서 좀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어려웠던 내용, 혹은 주의해야 할 내용들 짚어가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